라면 엄청 간단한 라면 이거 홈플러스에서 산 거. 그리고 라면에 차돌박이도 넣을 거예요. 이렇게만 써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몰라서 고기를 끓여야 되는 건가? 고기를 근데 끓여야 되긴 하죠. 끓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고기를 한번 끓인 다음에 다시 끓일까? 고기를 그냥 구워 먹으라고요? 역시 고기가 잘 풀어지고 있죠? 이 정도 데쳤으면 됐나? 이 정도만 데쳐. 홍합도 미리 삶아보겠어. 짠! 아니 머리를 따면 또 너무 예뻐질까봐. 아! 새우 머리를 없애라고요? 아, 내 머리를 따는 게 아니고 새우 머리를 없애라는 거였어? 뭐야? 나 내 머리 따라는 줄 알고 왜 땄지? 야채도 넣어요? 나 말 너무 잘 듣는 거 아니야? 파는 좀 나중에 넣을까요? 밤새우 넣어요? 아, 이거 냄비 너무 작은데? 냄비 업그레이드! 냄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어요. 이거 넣으라고 말라고요? 조금만 넣어볼까요? 조금만? 반절? 왜냐면 스프도 들어갈 거니까. 짠! 제대로 끓였는데 완전? 처참해진 부엌.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라면 한 개 잘 못 먹는데 못 먹는 건 아니고 안 먹는데 진짜 빨리 먹었다. 차돌박이는 그냥 넣어도 안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막 차돌박이 때문에 엄청 맛있거나 막 이러진 않는데 있어서 맛있기는 하고 이 정도? 아무튼 이렇게 라면을 만들어서 먹어보았습니다. 해물라면 땡기실 때 홈플러스에서 팔거든요 저거? 얼마더라? 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맛있어요. 사실 일어나자마자 찍어가지고 얼굴이 오늘 되게 많이 부었는데 다음에는 안 부은 상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